한국교통대 증평 캠퍼스 강제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평 캠퍼스 축소에 반발해서 증평 주민들까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내년 세계 학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증평 캠퍼스 학과가 모두 충주로 이전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평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평군과 지역 주민들은 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16년 동안 지켜온 교육터전을 빼앗기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핵과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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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두 번의 대학 통합 과정에서 약속한 증평 캠퍼스 활성화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충북대와의 부분 통합을 요구하는 거리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지역에 정말 자존심이 있는 거고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의 그 젊은이들의 그 활발한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학교 내부에서는 폐과 예정된 학생들이 폐과 철회와 해직 교수 복직을 요구하며 닷새째 수업 거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아특수교육학과 8개 학과 중에 학교 중에 충북의 유일한 유아특수교육학과인데 그럼 충북에 있는 장애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한국교통대는 3개 학과 이전과 1개 학과 폐과 말고는 어떤 계획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 항의 방문과 교통대 국민감사 청구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